어떠세요? 이렇게 여기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나 아까 지나오면서 봤는데.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서 저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잘 살죠. 그렇죠. 왜냐면 저쪽에 있을 때는 조금 얘가 이렇게 버려진 듯한 느낌이거든. 그건 조금 저기 공간에 비해 좀 컸어요. 네. 맞아, 좀 그렇구나. 네. 아, 곳곳에 이런 위치들이 포인트처럼 진짜 갤러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진짜 뭐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뭐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아 사실 우리 주은 씨가 가장 기대되는 공간으로 네. 게스트룸을 네 맞아요. 이 방은 네. 사실 제가 포기했거든요. 예. 네, 그냥 있는 짐들 다 여기다 넣어놓고 맞아. 해외에서 그냥 친구들 놀러 올 때 야, 비싼 호텔 뭐하러 가니 그냥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기서 있어라 이런 방을 내주는 공간이고 이야 네. 진짜 뭐가 많긴 많네요. 저 앞차니까 진짜 오공때 쓰던 거예요? 네, 되게 오래된 불편할 수밖에 없어. 네. 여기를 들어가려면 동선이 자, 눈을 뜨고 공개합니다. 자, 눈을 뜨고 공개합니다. 야, 진짜 호텔이다. 아, 여기가 정말 베스트예요. 여기 베스트야? 베스트야? 주은 씨, 주은 씨한테 베스트 나왔어.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아, 충분히 자고. 어, 이것도 여기 있었네요. 어, 잠깐만.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여기 뭐가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데? 이 방이 이렇게 넓은 방이었어요. 네. 이거는 게스트 쓰기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안방인데 여기? 어, 왜 안방 같아요. 죄송한데요. 제 집입니다. 자, 저희가 이 공간의 이름 일단 뭐 이름만 후딱 말하고 네, 이름 거예요. 이 공간의 이름은 더블이라고 적었습니다. 더블? 더블. 뭐라고? 더블. 더블. 왜 더블인지 일단 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네. 일단 더블 공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박. 대박이야. 말도 안 돼.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야. 그 옷방에 있던 거잖아요. 너무 예뻤던 거. 빈티지 가구. 사실 프랑스에서 갖고 왔어. 그리고 저게 거. 너무 소중한 가게에 있던 예쁜 맞아요. 가구인데 네. 저 옷방 가운데 있으니까 천덕꾸러기처럼 볼 때마다 네. 더 속상하고. 이 장이 사실 가게 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썼었거든요. 저기다가 다 수저 젓가락 놓고 네. 네, 접시 놓고 그랬던 장인데 네.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렇죠. 이게 조합이 너무 좋아. 이 높은 네. 헤드랑 이 빈티지 가구. 야, 그때는 네. 침대 헤드가 뭔지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어, 잠깐만, 헤드가. 이게 헤드가 네. 옆으로 해놨는데 이게 세워졌네. 그 헤드 때문에 움직임이 어려웠거든요. 맞아. 네. 근데 다른 가구들이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헤드를 저희가 그 위에 올렸거든요. 프레임 위에.
아, 그래서 더 호텔 같은 거야 이게. 아, 그래서 이게 네네. 되게 높아졌구나. 네, 오히려 더 헤드를 가로로 길던 거를 제가 세워온 거예요, 프레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멋스러운 헤드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진짜 호텔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호텔 가면 헤드가 엄청 높잖아. 맞아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제 얼마든지 손님도 오실 수 있고 공간도 생기고 오히려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고. 대박이다. 책상은 더 집중 잘 하시라고 벽에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 이름을 더블로 지은 게 더블은 뭐예요? 더블이 뭐야? 게스트룸 묶고 서재까지 더블로 가. 아, 여기? 명 센스가. 아, 여기. 야. 이렇게. 아우. 그러니까 손님 오실 때는 방 내주시고 손님 없으실 때는 서재로. 씨가 서재로 쓸 수 있고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책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상에. 책이 근데 생각보다 센스 많았다. 있다, 내 책을 또 찾아가지고. 아, 근데 책이 이. 네. 페이지가 보이는 게 네. 되게 멋스럽다. 그래? 오, 이게 되게 멋스러워. 이게, 하나도 예쁘겠어요. 이게 되게 멋스럽네. 책을 이렇게 안 넣어도 돼. 이쁘네. 그쵸. 난 이게 너무 멋스러워. 되게 느낌이 진짜 멋스럽잖아. 사실 그 앞에 표지들이 다 색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지저분해 보일 때가 맞아. 있거든요. 근데 맞아. 그리고 제목이 이상한 게 가끔 껴있어. 무슨 책을 보시길래요?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성애 뭐 이런. 혹시 보셨나요? 저 위에 저 스피커. 아, 네. 저거 비운에 말했다가 마지막에 네. 이거 안 된다고. 난 저게 있었는지도 까맣게 정말. 아니, 누구야? 일단 마스크를 빼고.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쓴 스피커예요? 스피커인데. 앞으로도 안 써도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어머,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못 줘! 끝내 이기리라. 너무 잘 어울리죠? 야. 무드톤이 너무 잘 어울려. 내가 이걸 버릴 뻔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뭐였지? 하고 이렇게 버리다가 이게 있는 거를, 야. 여기서 음악 은은하게 틀고 책 읽으시고, 책 읽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보시고. 너무 좋네. 원래 주은 씨 제가 살던 반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3, 4년 5년 4학년 말까지. 그때 내가 침대 하나 주고 별거 없었을 걸. 기억에. 그때 저희가 여기 정리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약간 창고 대방출 느낌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큰일이네. 배치를 해야 돼서 일단 가져온 거예요. 근데 문은 열려요 지금? 오늘은 열기 힘들겠네요 여기가. 아요. 오 잠깐만.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제 주인 불러도 됩니다. 네, 이런 방이 아니었는데. 네. 이 방의 이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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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좀 오시나요, 선생님? 페르소나. 아니, 근데 이 방하고 페르소나가 무슨 상관이지? 일단 한번 보실까요, 방을? 네. 궁금하시니까. 눈 떠도 되죠? 자, 속이 다 시원하네. 페르소나입니다. 하나, 둘, 셋. 헐. 헐. 알른 일을 뽑은 것 같아 진짜. 무엇보다 옷장을 열 수 있어요. 아 그러네. 아, 네. 옷장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날 뭐 옷장 문 열 때 아주 그냥
네. 옷장 기능을 못했었죠. 문이 안 열리니까. 선배님한테 옷이라는 게 그냥 입고 다니는 뭐가 아니라 또 다른 홍석천이잖아요. 그렇죠. 자신 자아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페르소나. 아, 멋져요. 페르소나라고 제가 봤습니다. 아니, 주훈 씨는 진짜 오랜만에 본인 방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 방이었다가 창고 방이었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옷방이 됐는데 어때요, 보니까? 전에는 여기 이 공간도 너무 좁았어서 옷을 꺼낼 때도 항상 팔만 이렇게 들어가서 옷 꺼내고 문도 잘 안 닫히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너무 깔끔하고 다 보이고 네, 뭐보다. 맞아요. 예. 아니, 한 번씩 열어보세요. 일단은 네. 얘가 이 옆에 있었던 맞아요, 맞아요. 저거랑 네. 게스트룸에 있던 책꽂이인데 그러네. 모자, 액세서리. 곳곳에 막 산발적으로 퍼져있던 모자와 안경을 다 모아드렸어요. 아, 감사하네요. 안경 아직도 많이 어딘가 있을 텐데 다 여기로 모아놨구나, 일단. 네, 네, 다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이렇게 되는구나. 아, 궁금하다. 어머. 와. 어이, 옷이 이렇게 많았어요. 더 비워야겠다. 근데 왜 맨날 똑같은 티셔츠만 입고 다녀요? 아, 진짜요? 입는 게 입어야죠. 내가 이렇게 많았어? 아니, 근데 버렸는데도? 우리가 옷이 많은데 뭘 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몰라, 하시거든요. 몰라. 그러면 이렇게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한 15분 내지 더 주세요. 요 밑에 거부터 꺼내서 입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입었다. 내가 오늘 이거 입고 나갈 거다 하면 놔두셔도 돼요. 근데 아 이건 조금 이래서 그 옷은 다 비워도 되는 거예요. 맞아. 아, 맞아. 그러면 너무 좋은 꺼내서, 팁이다. 네, 꺼내서 매일 내가 외출할 때 조금씩 15분, 20분씩을 투자하면요. 옷장은 금방 비우기 쉬워요. 그리고 저희 집이 1호집이잖아요. 언젠간 입겠지 하면 안 입더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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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내 눈에도 지금 버려야 될 게 슥슥 보였어. 보이지? 내가 저걸 왜 안 버렸을까? 눈 가리고 먼저 네. 볼 수 있는 기회. 아, 눈 가리는 재미가 있네. 아 그럼요. 재미가 있어. 홍석천 씨는 눈 가리시고 제가 볼까요? 하나, 열어주세요. 와. 와? 여기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네요. 바뀌었어? 구조도 느낌이에요? 그렇고. 예, 예. 바뀌었어? 어머머. 그러니까 TV는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 난 마사지를 여기서 하니까 아니,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안마가 여기 안마 하다 담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안방은 별 밝힐 게 없는데 이게 왜 이래? 왜 아아거려? 완전 분위기가 확 아니 아까 분위기가요? 분명히 삼촌이 네. 건드릴 거 없을 거라고 했는데 네. 많이 바뀌었네요. 아니야 건드릴 거 많았네. 우리가 홍석천 씨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건강이요? 네. 그럼요. 이 공간도 이름 제가 지어봤습니다. 선배님. 뭐예요? 이 공간의 이름은 안단테라고 지어봤거든요. 안단테? 네. 안단테 뜻 아시나요 혹시? 아, 네. 천천히. 안단테 이게 천천히 느리게란 뜻인데 네, 선배님이 쉴 틈 없이 달려오셨잖아요. 그쵸. 거의 쉴 틈 없이 진짜 이태원의 홍길동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방에서 쉴 때만큼은 좀 나를 내려놓고 천천히 느리게 아, 살아봤으면 좋다. 좋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안단테라고 지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안단테 보시죠. 하나, 둘, 셋! 어머! 여기서 바로! 어머! 이렇게 돼? 너무 예뻐. Oh my god. I was dancing to your heartbeat. So how are you? I couldn't see that you broke me down like Wall Street. Guess you and I were make believe. I went through it over and over, even though it hurt so bad. But now it feels like waking up, so all over.
I pick it up and put it back. This time around it's gonna be easy. Cause I don't care. I don't care.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걸. 어머 너무 감동.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이렇게 큰 창을 어머 세상에 여기도도 괜찮을까 했는데 너무 멋스러워. 괜찮죠. 이게 어머. 뒤에가 벽지 같잖아. 어머. 지금 맞아. 뭐야 이게? 네. 그리고 사실 어머. 이 텔레비전 아니 제 방에 들어오셨나요? 예. 예. 한번 놀러 왔어요. 이게 홍석철 씨 말씀대로 예 사실 이 방은 별로 변화될 게 없었어요. 네. 하지만 가구를 재배치만 함으로써도 완벽한 변화가 난 있습니다. 난 TV 여기 보는 게 정말 아유 네. 대단하다. 나. 앉아서 한번 각도 보세요. 아유, TV. 이 생각을 내가 왜 못했어요? 선배님 목에 담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여기 담은 맞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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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세상에 나. 어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오! 아, 예. 야, 이 정도면 너무 좋다. 침대에 누우면 영화 보기 딱 좋겠어요. 네. 그렇죠. 여기 앉아서 영화 보시고 어, 나 좀 힘들어서 쉬면서 봐야겠다 하시면 또 앉아서 보시고 이게 텔레비전이 빛 때문에 잘 보일까 하는데 저 커튼이 완전히 안방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치, 커튼 딱 치고 그치. 아니 이 구조도 너무 이뻐. 고가구랑 사진이랑 오, 이건 모던한데도 너무, 너무 잘 어울려. 맞아. 예. TV가 위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아. 느낌이 확실히 TV 있었을 때는 조금 맞아. 아, 예. 예. 지금 작품 같잖아요. 이것만 그쵸. 이게 빈티지 앤티기 네. 갖고 있는 힘이 모던한 거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방의 정리 팁을 또 들어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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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련되고 감각적인 우리 침실을 꾸미고 싶다면 네. 커튼 앞에 침대를 배치하라. 네, 내가 원하는 색상 패턴의 커튼을 딱 달고 그 앞에 침대를 딱 둔다고 한다면 커튼의 디자인이 침대의 디자인이 일부가 되기 때문에 세련된 침실을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좋은 팁인 게 사실 네. 벽을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벽은 한 번 바꾸면 맞아. 또 바꿀 수가 네. 없는데 커튼은 분위기 따라서 오, 계절에 따라서 예. 나이스. 마음에 드세요? 네. 아니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느낌. 네. 네. 제가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되게 지쳐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는 진짜 아 목맨다 이게 약간 정말 선물 받은 느낌. 집이라는 공간을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니까. 난 다 가게에다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냥 애들한테도 가게가 제일 중요해. 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되게 스트레스 줬을 거예요 제가. 그치? 그랬는데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사실 저한테 이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늘 밖에 있다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지? 이런 순간이 너무 오래 있었어요 며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이제부터는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저한테 주는 느낌이에요. 선배님이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그때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새 출발에 저희가 해준 이 정리가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저도 너무 뿌듯하죠. 안단테. 천천히. 천천히.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Dance when you're drunk with your friends at a party. What's your favorite song? Does it make you smile? Do you think of me? When you close your eyes, tell me what are you dreaming? Everything I wanna know at all. I'd spend 10,000 hours.